저는 날조의 강은별입니다. CSS를 소개하겠습니다. CSS는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고 HTML 요소들이 각종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CSS는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줘서 스타일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의 확장자는 CSS고요. 웹사이트의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그에 따른 유지보수 또한 쉽습니다. CSS의 적용 방법입니다. CSS 적용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HTML 문서 내 별도 영역을 만들어서 CSS 적용시킵니다. 두 번째, CSS를 별도 외부 파일로 분리시켜 적용합니다. 세 번째, 인라인 방식을 태그 안에 적용시킵니다. 적용 순서는 첫째, 인라인 스타일, 둘째, 내부 외부에 있는 스타일, 셋째,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입니다. 만약 동순위 레벨에 정의되어 있다면 마지막 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CSS 적용 순서입니다. 이 HTML 파일을 보면 여기 body 태그에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인라인 스타일로 이게 첫 번째로 적용이 되고 두 번째 여기 스타일 태그 HTML 문서 내 스타일 태그가 내부 스타일로 두 번째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링크 태그에 있는 스타일 시트 파일로 내부 스타일링으로 세 번째로 적용이 됩니다. CSS 문법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선택자고 이 뒤에 있는 네모 부분은 선언부를 뜻합니다. 선언 블록은 하나 또는 세미콜론으로 분리하여 그 이상의 선언을 포함합니다. 각 선언은 CSS 속성 이름과 값을 포함하며 콜론으로 분리합니다. 선택자 종류에는 HTML 요소 선택자, IB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룹 선택자가 있습니다. HTML 요소 선택자는 태그를 직접 선택하고요. ID 선택자는 태그 ID를 줍니다. ID 선택자는 보통 특정 요소의 스타일을 입힐 때 사용하고 클래스 선택자는 태그에 클래스를 줌으로 특정 여러 요소를 스타일을 입힐 때 사용합니다. 그룹 선택자는 여러 가지의 스타일을 입힐 때 사용합니다. 쉼표를 쓰고요. 우선 저희 이력서는 여기 바디 안에 헤더 부분과 섹션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헤더에는 H1 태그 이탈릭을 써서 이름과 직업을 나타내었고요. 이 섹션 안에는 About Me, Experience, 등등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컴퍼니 저기가 있고 연도가 있잖아요. 네. 저걸 P태그로 표현했잖아요. 네. 그럼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레프트 라이트로? 여기 프로그래밍 컴퍼니 부분은 플로트에 레프트를 줘서 인라인 부분으로 만들었고요. 저기는 오버플로우에 히든으로 줬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기능이 뭐지? 이벤트도 처리하고 또 자바스크립트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컨트롤러. 컨트롤인데 어떤 걸 컨트롤해요? 자, 뭘 컨트롤해요? 성진 학생. 컨트롤을 뭘 컨트롤해?
응? 뭘 컨트롤해요? 자바스크립트는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맞죠? HTML도 컨트롤할 수 있고, 스크립트도 컨트롤할 수 있고, 브라우저 자체도 컨트롤할 수 있고, 맞죠? 네. 웹 서버하고도 통신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나요? 아니면 서버에서도 작동하나요? 서버에서도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죠? 어떤 방식으로 서버에서 작동하죠? 우리가 배우는 Node.js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인데 그건 서버에서 돌잖아요.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발표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아는 것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네. 그렇죠. 또 막상 설명 앞에 서니까 또 긴장도 되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